안녕하세요. 에세이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보트는 이 글을 쓸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AI죠. 당신의 글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또는 에세이보트는 가장 좋은 컨텐츠를 당신에게 찾아주고 당신이 글을 잘쓸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표절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에세이보트는 당신의 개인 AI 글쓰기 도구입니다. 어떤 에세이 글의 제목을 갖고 있으면 에세이보트가 가장 적당한 컨텐츠를 찾아주고, 그리고 글을 표절이 되지 않게 잘 바꿔주고, 그래서 표절 검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글을 쓸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인용 출처, 그러니까 인용 문헌을 알려준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그 주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저는 Artificial Intelligence 중에 특별히 글을 쓰는 AI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리포터 한번 볼까요? 리포터. 네, 이렇게.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눌렀던 그 제목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문장을 찾아줍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기를 누르면 계속 찾아줍니다. 네. 뭘로 이제 읽어보고, 아, 뭘로 시작할까?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rt with this. 자, 표절 검사기를 다 통할 거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요. 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AI가 우리 노동자들에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비즈니스에 AI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포러라는 표현을 쓰니까 별로 재미없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뭔가 좀 스토리가 제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니어서 다시 이럴 땐 다시 돌아가면 되죠. 거꾸로 돌아가서 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Intelligence Writer 글 쓰는 자. 리포러 하니까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Writer로 해서 다시 찾아봅니다. 네. 어떤 걸로 넣을까 한번 읽어보는 거죠. 네.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똑같죠. 자, 이 글로 시작합니다. 네, 뉴욕 타임스, AP,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야후 스포츠 이런 데는 이미 AI를 라이터, 그러니까 기자로 고용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뭐 3만 개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 AI에 의해서 뭐 이런 스토리고요. 그런데 요즘은 놀랍게도 Creative Writing Efforts,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 쓰는 일에도 AI가 동원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신문사들이 쓰는 AI는 약간 이제 이미 그 정해진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수준인데 이거는 창의적인 활동. 근데 시나 소설까지 간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글을 더 써봅니다. 그럼 이제 창의적인 에포트라는 말을로 한번 아마 그냥 제가 직접 써볼까요? Creative Writing
efforts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시어를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창의적인 글쓰기가 AI에서 행해지고 사실은 Artificial Intelligence가 그러니까 AI가 소설 쓰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에 당신이 소설을 쓰기로 한다면 AI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 너무 놀랍죠. 자, 계속 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요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런데 그 소설이나 비소설을 쓰는 그 AI 능력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제 또 제시어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할 게 있다면 당신의 그 스토리라인, 당신의 그 스토리의 퀄러티가 중요하다. 자, 내 스토리의 퀄러티가 좋아야 AI가 그 소설이나 비소설을 잘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글을 쓰는 자가. 예. 보면은 이제 AI는 이제 당신이 더 좋은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럼 AI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AI는 이렇게 수백만의 어떤 자료를 검토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I는 이제 머신 러닝이 아니라 머신 러닝을 통해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는 다양한 그 곳에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스토리를 또 이어간다면 네. 이것은 AI는 그 글 쓰는 자가 한국 사람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 그래서 AI는 굉장히 그 글 쓰는 자들에게 좋은 툴이 되었고 저널리즘, 언론, 그리고 법, 또 약학 분야, 그 제조 분야 또는 처방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아이는 그 기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기자들이 어떤 스토리 자체를 쓰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글을 쓰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AI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리고 뉴스를 더 빨리, 쉽게, 더 많이 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정확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기사나 영상의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는 더 좋은 리포트를 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AI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잘 예상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행사에 대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지금 몇 자 썼습니다. 317자 썼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창의성과 또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가는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영어로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글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요. rephrase and add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대로 쓰면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쓰면 표절인데 이제 이걸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눌러본다면 rephrase paragraph 이 문단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rephrase 된 겁니다. exhibited을 demonstrated 이렇게 바꿔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면 표절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add to essay 이렇게 누르면 자 네. 아, 이제 어느 정도 글 양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조금 어느 정도 분량이 넘어가면 자, 저는 이미 이제 사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로그인. 자, 지금까지 썼던 거 여기 이걸 썼거든요. 자, 다시 에딧을 누르면 다시 갑니다. 네. 자. 방금 어떤 글을 인용했죠? 예, 요 글을 인용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인용했고, rephrase. 아까 rephrase를 자동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그 갖고 온 글이지만, 표절이 아닌 거죠. rephrase를 해줬으니까. 놀랍죠? 더 글을 여기서 이어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글을 여기서 다시 rephrase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이제 내가 리프레이즈에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출처를 리프레이즈 먼저 할까요? 리프레이즈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고 add to essay 이렇게 놀랍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처가 밑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 이걸 내가 넣고 싶어요. 리프레이즈 그 문장은 이제 단어 같은 거 바꿔줍니다. 그래서 표절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add to essay.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reference도 인용문헌도 이렇게 자동으로 쳐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글을 벌써 584자 썼어요. 네, 놀랍죠.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인간이 쓴 것인가, AI가 써준 것인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토론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를 배워서 이런 글을 쓰는 역할보다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토론, 그리고 창의성,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니까요. 전혀 모르면 스토리를 못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전 지식, 또 창의성 같은 게 있으면 AI를 통해서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다 나와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ephrase and add. 네. Use. 네. 출처. 출처를 써주고. 네. 참. 이렇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썼어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표절이냐, 표절 검사예요. 이게 표절 검사기. 그럼 몇 퍼센트 표절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표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59%, 어떤 글은 59%. 이런 식으로, 예. 뭐, 거의 표절이 아닌 거죠. 예. 내용을 다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thank you. 아무 문제 없습니다. grammar. 문법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문법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이렇게, 예. 문법도 문제 없고 자다 썼어요. 그러면 세이브 하는 거죠. 세이브. 네, 세이브 됐고 이것을 이제 어디 다른 곳에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네, 오른쪽에 네, 글을 클릭하면 자 보세요. 이제 파일에 워드 파일에 이것을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레퍼런스 다 나왔죠. 그 참고 문헌. 네. 이렇게 글이 나왔고, 패러그램 이런 건 조금 만져주면 되죠, 이렇게. 예, 문단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벌써 한장 반에 글이, 이렇게. 영문의 글이 내 거가 나온 거예요. 놀랍죠. 예, 이게 바로, 뭔가요? 예, 에세이보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쓴 에세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것들이거든요. 자, 한국말로도 할 수 있어요. 프렌치로도 할 수 있어요. 스페니쉬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네, 이 에세이부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